가장 오래된 명품 유산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기준을 보시면 아 뭔가 달라서 명품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거 아세요? 유산균이 대장하고 소장 다 아우르는 균종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네. 유산균 중에 요 하나만 아우르는 균종이 있는 유산균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네. 대장과 소장을 다 아울러야 합니다. 제가 대장 얘기를 많이 네. 했지만 대장 못지않게 중요한 게 소장이에요. 네. 왜 아이들 잘 안 크고 내가 기운 없으면 무슨 생각하나요? 보약도 먹여보고 비싼 음식도 먹어보지만 네. 그 비싼 보약 뭘 먹어도요. 영양소 흡수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요. 네. 영양소가 흡수되는 곳이 바로 소장이고 면역 물질을 분비하는 것도 소장입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락토바실러스가 활동을 잘하니까 제가 함께 넣어놨고요. 네. 거기다 요즘 화제죠.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산균의 먹이도 제가 부원료로 함께 7년 전에 한국인들에게 맞게 배합을 했어요. 너무 자랑을 했나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유산균만 네. 먹는다고 그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식이섬유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뭔지 아시죠? 잘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정말 수아 씨도 너무너무 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네. 어제 원장님은 미니 네. 주포 드셨는데 네. 저는 어제 치킨을 먹었습니다. 아, 네. 아, 날씨가 선선해지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기름지고 이런 네. 것들이 땡기는지 그러다 보니까 좀 식사가 좀 불규칙하기도 하고 잦은 뭐 스트레스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저는 화장실이랑 정말 친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네. 제가 딱 한 달 전부터 여했을 때 유산균을 만났어요. 그런데 딱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오늘 아침도 정말 행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방송 전에도 정말 행복한 일을 잠깐 화장실을 만나고 왔고 이러다 보니까 네. 제가 기분까지 좋고 그날 하루가 네. 너무 가볍고 좋더라고요. 네. 추석 때 되면 또 기름진 음식 때문에 네. 평소에도 이런 분들은 얼마나 고민되시겠어요. 자, 유산균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아예 라벨에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네. 드셔보시면서 도움받아보시고 열량도 없어요. 네. 탄수화물도 없습니다. 유통기한 끝까지 살아남는 생균 100억 마리에서 지금 기준에 있어서 최대치를 만족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거는 주변 분들한테 소문 내주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주문 전화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백화점에서 한 명당 7만 5천 원이에요. 네. 근데 오늘 백화점에서 7만 5천 원인데 오늘 홈앤 쇼핑에서는 2만 원대, 2만 7천 원대로 만나실 수 있는 시간. 네. 방송에서만 오직 이 조건 드리고 TV홈 쇼핑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판매한 1등 매장이거든요. 네. 14만 5,980원에 구매한 효과 한 병당 2만 7,033원꼴로 저희가 냉장 유통을 통해서 오늘 통관한 걸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